저는 41년생입니다. 네. 예. 제가 어려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인데요. 네. 전쟁은 정말로 끔찍했어요. 네, 네. 지금 현재 남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쪽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. 혹이나 저놈들이 저 어떤 짓을 할지를 몰라서 네. 항시 좀 불안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미국의 전쟁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날 하루 230만 명 남북 죽는다는데 네. 어느 집단의 어느 정치인은 3일만 참아주면 그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저렇게 해도 저쪽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으려는가 받으려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. 예, 스님의 참 고견을 따라서 저 사람들이 한순간이라도 서로가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바란 마음에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. 예. 예. 그런 사람 말은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도 하나의 이견이기는 하지만 그건 쟤 죽을 것 생각 안 하고 하는 소리거든요. 그런 사람은 전쟁 나면 금방 비행기 타고 갈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.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. 하도 답답하니까 까짓금 한 판 붙어라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하도 답답하니까 저런 소리까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6.25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휴전하고 내년이 60년째입니다. 만 60년. 내년에 휴전 60돌이 되지 않습니까? 60년 중에 남북관계는 여러 갈등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여러 가능성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. 뭐 도끼만행 사건도 있었고 아웅산 사건도 있었고 칼비행기 뭐 사건도 있었고 울진 3척 공비 사건도 있었고 뭐 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죠? 부에블로 납치 사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지금이. 그 어느 때보다도.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났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일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한 1%쯤 됐다면 지금은 한 2%쯤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. 낮는 가운데도 확률은 지금 제일 높다 이 얘기예요. 그 왜 제일 높아졌느냐. 지금 북쪽의 상황이 흥분된 상태에 놓여있다. 그러니까 자기 국민을 이렇게 힘으로 모으고 통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남쪽에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저 집단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저게 너무 강화되면 작은 남북 간의 분쟁이 순식간에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북쪽이 저렇게 미쳐 날뛰면 남쪽이라도 평정심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 진전이 되는데 지금 남쪽에도 어떠냐 한 번만 건드려봐라 뻔대로 보여주겠다 한 대 때리면 이번에는 열 대로 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쪽도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서 하나의 포탄이 날라오거나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 금방 보복을 할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서로 연쇄보복이 일어나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. 그러면 옛날에는 이보다 더 감정이 격화되는데도 왜 이 전쟁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웠느냐. 그거는 이 힘의 균형이 이 미국 일극 체계가 유지되어 있던 시대, 미국 일극 체계.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미국의 힘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럴 때는 국제적인 분쟁은 국제적으로 끝나요. 즉, 미국이 남쪽도 통제할 수 있고 북쪽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점점 쇠락하면서 이 세계가 힘의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.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예요. 그래서 남쪽도 요즘 커서 미국의 절대적 통제를 좀 덜 받는 상태예요.
그러니까 성질나면 때릴 수도 있는 이런 상태 있고, 북쪽도 지금 북미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분쟁이 있고, 또 중국도 북쪽이 통제가 다 안 되고 북미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이런 분쟁을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고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.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관점을 딱 가져야 됩니다. 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. 그 이유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건설해놓은 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다. 두 번째, 그때 우리가 300만이 살상되면서 엄청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산가족을 해서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런 비극을 만든다. 경험을 안 해봤으면 또 몰라.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되겠다. 세 번째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다툴 때는 누가 옳았냐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진 사람이 약간 진정을 해야 됩니다. 왜? 분쟁이 일어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. 솔직히 말해서 북쪽은 두려워서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. 그런 측면에서 크게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기본 바탕에 깔아야 됩니다. 우리 국민이 다 여기 동의해요. 그런데 우리 국민 감정은 또 어떠냐? 계속 또들이 맞고 있는 건 또 다 기분 나빠해요. 아시겠어요? 전쟁 안 일어나게 한다고 저쪽에서 또들이 패는데도 맞고 그냥 참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할 때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전쟁 안 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감정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때려버리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맞고만 있으면 국민 감정이 굉장히 나빠져요. 그러면 이것이 설령 때리더라도 확정은 안 될 수 있게 때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?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에 깔아놓으면 첫째 도발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때려버리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확전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근본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해주고 그러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. 그런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응징을 하면 확전이 돼버려 통제가 안 돼버려.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도발을 하면 응징하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있어요. 그런 지도부가 지도자가 이제 전체를 딱 보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저거 버르장머리 고친다는 데만 몰두돼 있지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다가 지금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요. 왜?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면이 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위험이 조금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만큼 위험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.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나만 어떻게 잘 지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돼요. 이걸 넘었어야 돼요. 북한은 자기 체제를 유지할 지금 능력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지도자가 북쪽까지 포함한 전민족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다.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통일을 도모할 거냐를 염두에 준 지도자가 필요하다.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요구된다. 그건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. 그런데 우리 사회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아직도 북한이 좋은 나라인 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한쪽은 저 북한을 막
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악감정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다 내가 볼 때 조금 극단적이지 않느냐. 다수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. 굶어 죽는 게 있고 인권이 침해되고 그러나 민족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북쪽을 수용을 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. 평화를 관리하고 통일로 가야 된다.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